내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 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